우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이유는 우리 삶을 돌보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서 뽑았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이 보여주신 행적은 북한 수석 대변인, 북한 대변인이라는 외신 기자, 외신에서 그대로 외신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외신이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고 또 일본 사케이 신문에서 문정권은 북한 하세요. 대변인인가 하는 제목의 논평이 게재가 됐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언론 외국 언론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간 좀 줄여주세요. 좀 싸우고 나서 좀 싸우고 하세요. 아니 저 예 저 원님들 네 원님들 아니 외신에 나온 것도 말 못해요. 외신에 나온 것도 말 못하냐고. 네네. 자, 저. 들어보세요, 좀. 질 좀 있게 하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자기들의. 자, 저희 해주시고, 네네. 질의 계속 하십시오. 네. 고실. 시간 더 드릴게요, 하세요. 시간 더 드릴게요. 이게 미국 블룸버그 통신, 일본 사케이 신문에서 나온 그게 지난 9월 27일 또 10월 12일 날 외신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우리 언론에도 이게 다 인용이 됐어. 일본입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요. 아유. 미국 저 블룸버그 통신도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시죠. 예. 국민들이 뽑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지키고 돌봐달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답답합니다. 이 시간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 평화 북한 위원장만 있고 그 서민들을 위한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말과 글이 지금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도 실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외신에 의하면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듣도록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보좌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언을 직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 시민들과 대화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 그 일정에 사전 준비된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했더니 6번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가서 연설하신 거 외에 6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소통을 잘한 겁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 지킨 건가요?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뭡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시도민도 아우르고 같이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용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은 주요 외신을 매일 분석해서 국정 운영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사회가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좀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횡행하고 전 지구적 과제에 합의가 어렵고 하는 과정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가장 외신에 눈에 띄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보신 그런 외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체 주요한 외신을 예전이 없이 종합해서 중요한 참고로 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경제에 대해서 보고받고 회의하고 행사를 하고 또 지역 방문을 하고 계신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